월요일 날이라도 이 종목이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잖아요. 예. 빨간 불 나오면 그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네.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? 신풍제약이거든요. 네, 신풍제약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매수가가 지금 그게 내가 처음에 월요일 날 6만 3천에 사가지고요. 네. 거기에 자꾸 추가 매수를 했어요. 아이고, 조금씩. 그러셨구나. 네. 그래서? 걸어가지고 오늘 전 저기에서 한40% 정도 되는데 20% 팔고 20% 지금 남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네, 그래서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세요? 그러니까 한 12만 원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. 지금 남아 있는 네, 게. 12만 원 정도 되시고 비중이 총몇 프로세요, 지금? 20% 지금 20% 남아 있어요. 20%. 알겠습니다. 신풍제약이 오늘 5분 만에 거의 하한가를 딱 예. 맞고,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. 그래서 신풍제약 6만 3천 원에 잘 들고 계셨는데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좀 높아지셨어요. 그래서 오늘 예. 종가가 10만 5천 원인데 신풍제약 어떻게 해볼까요? 일단 이게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12만 원대예요. 그렇죠? 예. 그리고 비중은 한20% 정도 들고 계시고요. 예. 이게 갑자기 그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풀려버리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상당히 좀 당황스럽거든요. 그죠? 아니, 취직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,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상, 저 힘들고, 지금 그래서 이거 그렇죠. 가지고 가야 되나. 이게 근데 이제 시간외를 좀 봤거든요. 예. 시간외를 봤더니 좀안 좋아요, 상황이. 지금 보니까 상한가네요, 시간외로. 예. 이게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뉴스가 좀 있었는데 그게 그 이슈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일단 이게 월요일 날도 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월요일 이거 매매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. 그렇죠. 예, 맞아요. 이게 지금 되게 조금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이런 부분은 진짜 안타까운데요. 제가 예.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일부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자리에서. 근데 월요일 날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는 저도 좀 모르겠어요, 사실. 근데 일단은 월요일 날이라도 이 종목이 한번 빠졌다가요. 반등이 나오면 일부라도 좀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위치 자체가요. 너무 그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좀 나왔거든요. 그런 상황이라 그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. 지금 뭐 안타까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냥 놔뒀다가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 월요일 날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아침에 쭉 빠졌다가 혹시라도 이런 종목들은 워낙 급등락이 심해요.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. 플러스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하게 되면 그때 물량을 던져버리시는 게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예, 이게 지금은 시간외로 많이 빠졌고 지금 손실 중이시고 손실도 뭐 12만 2천 원 정도니까 되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.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오늘 사실 이게 사시게 된 이유가 좀알수 있을까요? 아니, 월요일 날,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. 그래가지고, 월요일 날이요? 월요일 날, 예, 6만 3천 원에 내가 매수했거든요, 20%. 그렇다가, 조금 좀 흐르고 있는, 상한가 치고, 그럴 때좀더 샀거든요, 그래서 아, 20% 이게 정도. 지금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속된 말로 불타기라는 걸 하신 거네요, 더. 네. 그래갖고 지금 단가가 많이 좀 올라오고 수량은 늘어난 상태고요.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게 됐네요. 이게 안타깝게 된 상황이에요. 그죠? 일단 정말로 제가 이거 뭐 마음을 어떻게 지금 뭐 표현할 수 없겠죠. 제가 어떻게 그 마음 예. 근데 신풍제약이 지금 뭐 괜찮은 회사예요? 일단 어때요? 그 회사의 이 회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종목은 어떤 그런 테마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고점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흔들림이 나와도 그 뭐라 할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, 사실. 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 3만 원대부터 최근에 거의 한 15만 원, 15만 원까지 간 상태니까요, 그죠? 갑자기 올라왔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
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고점에 추격 매수 더 이렇게 치르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 월요일 날이라도 이 종목이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잖아요. 예. 빨간 불 나오면 그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이게 워낙 급등락이 심하니까 빨간 불도 나올 수 있습니다. 예.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